안녕하세요, ETC게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Dead Level Again TLL4라는 게임인데요. 요즘 보니까는 퍼즐 추리, 이스터에그 그런 종류의 게임들이 인기 순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게임도 그런 종류의 게임인데 나온지는 좀 되어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좀 다크한 분위기의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재밌어 보입니다. 바로 한번 해보죠.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들어가는데 얘는 캐릭터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 도네이션은 이거 올라가기 되게 불편하게 해놨다. 왜 후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 레벨 1, It's Easy라고 해가지고 뭐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은 느낌? 자,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의 화면인데 뭐 어쨌든 자, 두 번째고요. 트라이 하더 해가지고 뭘 좀 더 강하게 하라고 돼 있는데? 어? 안 눌리는데? 강하게? 뭘 강하게 하라는 거지? 오, 이걸, 여러 번 누르면 되는구나. 오케이. 두 번째 클리어. 자, 세 번째고요. 프레스 더 버튼. 버튼을 눌러라. 잠깐만. 안 눌리는데? 보자. 그래도 나름 이런 게임들을 좀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직접 누르니까 되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네 번째고요. 백 뒤로 가라고? 잠깐만. 눌러도 안 열리네요. 뭐지? 백 뒤로 가라. 진짜 뒤로 가면 되나? 뒤로 가보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프레스 더 버튼. 일단 뒤로 가니까는 5번이 나왔고요. 버튼이 여기 없는데?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 와, 이 게임 괜찮은데? 호호호.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섯 번째 트라이 하더 똑같은데? 잠깐만, 근데 이거 열려 있잖아. 못 가는구나. 자,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은 이거 눌렸는지 제대로 되는지 어떻게 알지? 되나, 이러면? 잘 모르겠네? 눌리지도 않고. 누르면 뭐 되는 건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거? 됐다. 뭐 대충 어떻게 됐습니다. 자, 일곱 번째고요. 자, 모든 구역이 지금 막혀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누르면 열리는 거 아니야? 누르면? 뭐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손으로 눌러도 반응이 없고 아까 뭐 하더? 세게 누르는 거? 그거에도 반응이 없고 일단 일곱 번째 내용을 봤을 때 모든 구역을 지금 막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면 되나? 잠깐. 앞으로 가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7번이 여기고 어쨌든 넘어갔을 때는 6번 거꾸로 가는 거고요. 야, 이거 뭔데?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건데? 죽어서 초기화하는 거구나. 오, 그렇군요. 오케이. 이러면 넘어가면 되죠? You think you can finish it all?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냐? 이건 뭐야? 내려가서? 뭐야 이거? Can control you. 뭔가 그 게임이 에러 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한 건가? 점프. 컨트롤이 살짝 좀 이상합니다. 깨지는데? 뭐야 이거? 버튼이 없어졌어. 그리고 안 눌립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왼쪽에 보니까는 리셋 버튼 같은 게 있는데 누르면은 오케이. 이게 리셋이군요. 게임 진짜 독특하다 이거. 그러면은 왼쪽에 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허허. 뭔가 이 깨진 글자들을 통해 가지고 힌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짐작이 안 되는데? 아까 보니까는 그 버튼에 다가가면 깨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내려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뭔가 날아다닌다든지 뭐 2단 점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혹시나 그러면은 깨부시고 버튼을 다 깨부시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오오 뭔가 새로운 게 해금이 됐어. WAT 맞? 오오 뭔가 이렇게 화면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연출이겠죠? 가속계 모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뭔가 좀 버그?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온오프 온으로 해야겠죠? 느낌이? 온 코드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뭔가 짐작할 만한 게 있나? 총 9자리가 있고요. 야 이거 짐작이 안 가는데? 코드가 나올 만한 게 있나? 이거는 좀 힌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힌트 코드가 없다. 대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시면 짝대기인데 아 이거 이런 식인가 보구나. 이렇게 하면 되나? 엔터. 오 뭔가 에러라고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러 문구에서 뭐가 있나? 게임 트릭들이 굉장히 좀 기발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네요. 일단 화면을 그냥 막 눌러보고 있는데 아 뒤에 온을 누르니까 열리네. 문구가 또 나왔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거냐, 너는 뭐 지금 프레임을 없앨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그 조작기 다 부셔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뭔가 케이블 같은 거에 매달려 있는데 자 지금 화면에 좀 여러 가지를 눌러봤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이런 게임들의 특징, 꼭 자이로 센스 이용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죠. 들어가지고 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되나? 오 넘어왔고요. 블링크 아이 깜빡거린다. It easy 그대로 돌아온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버튼 돌아왔고요. 그대로 가면 되나? 잠깐만 이거 뭔가 그대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스테이지 깬 건가? 넘어가 보자. 아까 스테이지 여기 있거든요? 1번 아까 제가 했던 게 1번 아닌가? 혹시 튜토리얼인가? 1번 그대로인데?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쭉 갔다가 뒤로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뭔가 벽이 막아져 있어가지고 죽어서 초기한 다음에 넘어갔는데 뒤에 열려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네 이거 뭔가 히든 그런 방향인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내려가면은 아 똑같네. 와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숨겨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와이어 상태에서 힌트를 한번 좀 볼까요? 이거 뜻을 해석해보면은 일시 정지를 하면은 위에가 열리는데 그걸 다시 눌러가지고 날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거? 누르면은 아 위에 뚜껑이 열리네요. 그러면은 요걸 잡고 또 이 상태에선 안 되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산 다음에 이걸 눌러가지고 열고 잠깐만 올라가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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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갔고요. 지금 그 꼭 무슨 마리오에서 그 맵 화면 넘어간 것처럼 됐거든요. 맵 밖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 터치? 뭐야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위에 메뉴에 지금 걸리거든요 버튼에? 여기서 또 힌트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바이브레이션 해가지고 그 진동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태블릿 쓰고 있어가지고 태블릿에는 진동 기능이 없거든요. 진동이 나타난다는 뜻은 뭔가 벽을 때렸다는 뜻인데 뭐 그거는 제가 감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위로 올린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또 올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쭉 올라간 다음에 지금 쭉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간 다음에 그러니까 또 위라고 했죠? 위 내려왔는데?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 위 캐릭터 안 내려온다.
뭐지 뭐지? 어디 뭐가 걸리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다시 문구가 바뀌었어요. 뭔가 지루하다. 나는 지금 너랑 같이 가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잠깐만. 더 끈질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아, 와, 게임 잘 만들긴 했다. 잘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이 깨졌고요. 이러면은 화면이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것도 되나? 내려가는 것도 되네. 여기는 보니까는 보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데 이거? 이거 뭐야? 배드 아이디어. 잠깐 좀 일단 올라가 보죠. 뭐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니까는 올라가면은 여기 있다. 아,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 밖에 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뭔가 풀어낸 거네. 아, 그러면은 또 여기서 고민이네. 위로 가야 돼 아니면 아래로 무시하고 가야 돼? 힌트를 또 보고 싶긴 한데 지금 화면 보니까 힌트가 없거든요. 이거는 좀 살짝 공약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좀 보고 올게요. 네, 공약을 좀 보고 왔고요. 이게 보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아까 거기 배드 아이디어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쭉 해서 이게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배드 아이디어. 아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니까는 이게 잠기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쭉 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잠겨버립니다. 더 이상 못 가요. 화면이 안 움직이고 내려가 버리면은 요렇게 리셋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뭔가 진행이 안 돼요. 아, 이거 공약 보고 해도 헷갈리네.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여기서 손을 대니까는 들어갑니다. 딱 여기까지만 봤어요 지금. 제가 딱 모르는 구간까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비어있는 룸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고요. 뭔가 로딩. 잠깐만. 그 다음에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화면은 안 움직이고요. 올라가면 로딩. 뭐지?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시. 어떻게 되고 내려가 보죠? 아까 그대로인데? 로딩에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게임의 퍼즐적인 요소라든지 이스터에그 같은 게 뭔가 이렇게 억지스러움은 없는데 좀 많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고 오겠습니다. 아, 엄청난 걸 알아냈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여기 올라가면 로딩 나오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서 제가 로딩을 직접 이렇게 밀리면 됩니다. 와, 게임 진짜 기발하다. 와. 뭐야 이거? 뭔가 심해 같은데? 아, 이거 게임 좀 조이스틱 좀 살려주면 안 돼? 아, 불편해. 올라가면은 뭐야.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 힌트를 봐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힌트를 보게 되어 있는 건가? 안 눌리는데?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밀면 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이렇게 밀어가지고 좀 놔야겠다. 아, 무거워. 길이는 이게 최대네. 줄었다 놨다 하는데? 힌트가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자, 여기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힌트 눌렀을 때 힌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힌트가 지금 버튼이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저 별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진짜 알 수 없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끊더라고요. 이러니까 망가지던데? 아, 그러네. 이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갇혔어. 뭐야. 와, 이것도 기발하네요. 자, 얘를 원래 있던 자리. 야, 잘 만들긴 했는데 진짜 어렵다.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돼? 진짜 감탄의 연속입니다. 이거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거 뭔가 있어요? 이거를 돌리니까는 이게 올라옵니다. 오케이. 화면이 부서졌고요. 뭔가 이거 뭐야? 점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버튼들이네. 이 일시정지 버튼은 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눌리거든요? 아 뭐야? 확대가 되는데? 뭐야 이거? 꼭 무슨 보험 약관처럼 되게 작은 글씨로 뭔가 써 있습니다. 자, 또 한참 헤매다가 공략을 봤는데요. 화면을 껐다 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껐다 키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진짜 껐다 키면 되나? 아, 와. 앱을 잠깐 홈화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와, 이거 잘 만들었다. 좀 어려운 거 빼고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넘어가주고요. 이거 그냥 가면 되나? 뭐지? 이렇게 해서? 너는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건 또? 음악. 자 다시 공략을 좀 보고 왔고요.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뒤집는 것 같거든요? 아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자 다음 화면 넘어왔고요. 어떻게 돼 이거 잠깐만.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은? 간다 간다 간다. 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네. 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넘어가 주고요. 게임이 갑자기 가로 화면 게임에서 세로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넘어가 주면은 오 내려가지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어 뭐야 이거 누르면은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이제 방향키가 또 나왔습니다. 벽에 지금 막혔는데 혹시 이거 뒤집으면 안되고. 자 여기 보니까는 뭐가 와있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제가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 못 돌리거든요? 자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채워놨고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게임 진짜 잘 만들긴 했다. 네 뭐 일단은 테스트 존 해가지고 뭔가 또 새로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좀 하고 끊도록 하죠. 저는 이거 스테이지로 구분될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 되네. 아까 여기 스테이지 들어가서 이제 이게 이 스테이지야? 꽤 긴데? 네 뭐 그렇군요.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데 레벨 어게인 4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정말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렵지만요. 이런 퍼즐류, 좀 스토리가 있는 이스터에그 게임 그런 거에서도 좀 어려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게임하는 동안 좀 어렵긴 했지만은 정말 감탄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트릭들이 많았네요.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끊긴 했는데 뭐 많이들 재밌게 봐주시면은 후속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